이제 오늘 하피농의 장이죠. 비농의요 탕채지화루다 갈불수공일이요 황희지거루다 흥야라동은 성냐니 유알육육냐람 황채는 이야니 사패경이라 수군경이요 웅은 화야람 주왕지녀는 희성구로 왈왕희람 왕희하가 어제후에 거북지성이 여차루되 이불감협귀 교기부가구롬 변기거제 지기는 경차화하여 이집부도람 어시에 착시미지왈 하피용용이 송호암 내 탕채지화야루다 사하불숙숙이 경이면 옹옹이 화호와 내 왕희지 거야라님 자네 무왕이후지시남 불가적지기 하왕지세람 연이나 문왕태사지교이 구이불쇠를 역하견의람 하피농의요 화여토리로다 평왕지손과 제후지자로다 흥야라 이는 목명이니 화백이요 실가식이라 구설의 평은 정야니 무왕녀 문왕손이 적체후지자람 고괄평왕은 즉 평왕의 구요 제후는 즉 양공제아님 사현춘추라니 비지숙시람 이토리 이물로 흥담녀 이인야람 기조유하오 유사이민이루다 제후지자와 평왕지손이루다 흥야라 이역유여라 미는 윤야님 사지하비 위류는 유남녀지하비 위혼야라 하피농의 삼장이라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집안을 칭찬하고
그 씨족을 칭찬하고 그 동네를 칭찬하는 것은 후한 거지요. 후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 며느리를 들여올 때 그 며느리 출신을 말하면서 그 시아버지의 훌륭함을 말하고 시어머니의 훌륭함을 말하고 그렇게 싸잡아서 칭찬을 하는 경우는 아주 참 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된 점도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좌제 이런 것들은 참 정말로 야박하고 각박한 거죠. 여기 이제 시집을 오는데 천자한테도 딸이 있을 건데 그 딸이 시집을 가겠지요. 그러면 천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천자의 딸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딸을 그냥 처녀 귀신으로 늙기는 할 수 없으니까 시집을 보낸단 말이죠. 시집 갈 때 아무리 천자가 봉해준 제후한테 시집을 보낼지언정 시집 갈 때는 부모님이 단단히 이르는 거예요. 너 시댁에 가서 제발 그 시댁을 얕보고 깐보지 말라. 그런 모습을 시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보시죠. 하피농이요. 이 농자는 아주 무성하다는 뜻이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저렇게 아주 당알당알 열렸는가. 당체니까 이게 그 당체지 화로다. 꽃이 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수국 같은 꽃일까요? 수국이 꽃이 피면 막 이마래갖고 막 당알당알 열려 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어쩌면 저렇게도 아주 꽃이 무성하게도 피었는가? 당체지 화로다. 그 꽃은 당체 꽃이었다. 여기 원래 화자는 꽃 화자의 본 글자가 이자예요. 이자인데, 예, 이자인데 꽃이 핀 모습 보이죠? 나무는 이렇게 올라가고 꽃이 당알당알 핀 모습처럼 글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자인데 밑에 나중에 이제 그 될 화자로 넣은 것은 후대에 꽃 화자가 변화된 거예요. 다른 걸로. 갈풀 숙옹이리요. 어찌 갈자지요? 어찌 숙자는 엄숙하고 엄숙이라는 것은 이게 마음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고요. 그 함부로 입을 벌리지 않는 거고 옹자는 이게 화할 옹자예요. 어찌 정숙하고 화하지 않겠는가. 누가요? 왕희지 거로다. 아까 다갈다갈 핀 꽃은 당체의 꽃이었는가 하면 점잖고 침묵을 아니 침묵보다는 좀 다소곳하고 아주 의젓하게 시집 가려고 수레에 타고 있는 그 여인은 누구냐? 바로 왕희지 거라요. 천자를 왕이라겠어요. 왕이 근데 천자가 희씨였어요. 그러니까 천자 따님의 시집가는 수레로구나. 이렇게 쓴 것이죠. 흥야라 농은 성냐니 무성하다는 뜻이죠. 유왈 육육냐라. 그것은 마치 육육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육육은 제 표현으로 말하면 당알당알. 아주 다닥다닥 꽃이 폈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당알당알 폈다는 게 더 멋있잖아요. 그 다음 가시죠. 당체라는 것은 이 아니, 이라는 과일이니, 사, 백양이라. 그것은 백양, 그 흰 그 버드나무와 흡사했다. 이거죠. 이 숙자는, 이게 엄숙할 숙자지요. 숙자는 공경 경자의 뜻이다. 근데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이 딱 정립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옹은 화야라. 이 화할 옹자의 뜻이 옹자예요. 주왕지녀는 희성고로 왈왕희라. 주나라 왕의 따님은 희성고로 희씨성을 가지고 있었죠. 희씨였잖아요. 그래서 왕희라고 했다. 왕희 하가어 제후에 그러니까 왕희가 즉 왕의 천자의 따님이 하가어 제후에 이 천자의 딸이
제후한테 시집 가는 것을 하가라고 그래요. 낮춰서 시집 간다 이거요. 직분을. 예? 그러니까 왕희 하가어 제후에 왕희가 제후한테 시집을 가네. 거복지성이 여차로되 그 술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천자가 시집 가는 천자가 시집을 보내 딸 시집을 보내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폐물을 실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복지성이 여차로되 술이라든지 그 복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그 성대함이 이와 같지만 이 불감 협귀 교기 부각으로 여기 협귀 교기 부가라는 말은 우리 배웠지요. 그 친구를 사귈 때 다섯 가지를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지요. 맹자에 거기 중에 하나 대목이 있었어요. 감히 귀함을 끼고서 자기가 높다 이거 천자의 딸이니까 그걸 끼고서 교기 부가 남편 집안을 집안 사람들한테 교만하게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이 협귀이 교거든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감히 귀하다는 핑계를 대서 그 남편 집안을 깐보지 않게 않았기 때문에 견기 거제 그 시집을 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집 오고 있거나 아니면 시집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고 있다고 보자고요. 그 시집 오고 있는 수레를 본 사람들이 지기는 경차화야 그 수레를 타고 시집 오는 그 여인이 능히 공경하고 또 화목해서 이 집 부도라 부녀자의 도리를 잡았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죠. 이게 시집 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천자의 딸이지만 거만하게 오지 않고 정말로 다소곳하고 얼굴이 아주 화기가 띄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집 오고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작시 미지왈 그래서 시를 지어서 칭찬을 하며 말하기를 하피 육룡이 성호오 어쩌면 저렇게도 육룡하게 성대하단 말인고 내 당체지화로다. 그것은 곧 당체의 꽃이로구나. 차하불 숙숙이 옹이며 옹옹이 숙숙이 경이며 옹옹이 화호하. 이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도 숙숙 엄숙 엄숙 엄숙하면서도 공경하고 화하면서도 옹옹이 화호하지 않겠는가. 자, 어쩌면 저렇게 다소곳하고 어쩌면 저렇게도 얼굴이 화색이 돈단 말이냐. 그 사람은 바로 누구다? 내 왕이지 거야라니. 곧 왕의 따님이 시집오고 있는 수레로다라고 하니. 차내 무왕 무왕 이후지 시나 이것은 곧 주나라 무왕 이후의 시지만 불가 적치기 하왕지세라. 그러나 이 적자는 확실히 그런 뜻이에요. 확실히 그 하왕지세 어느 왕의 그 세대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말이죠. 연이나 문왕 태사지 교 그러나 문왕과 태사의 교화가 구이 불쇠를 오래 띄어도 쇠퇴하지 않음을 역하게 내라. 여기서 볼 수가 있더라 말이죠. 하피 농의요 화여 도리로다. 어쩌면 저렇게도 꽃이 무성하게 잘 피었는고 화여 도리로다. 그 꽃은 도리 복숭아꽃과 우얀나무 꽃처럼 당알당알 열렸구나. 평왕지 손과 그 시집 오는 사람은 누구냐면 평왕의 손자 제후지자 그러면서 제후의 따님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죠. 평왕은 천자의 입장에서 그쪽 계통에서 말한 거고 제후지자라는 것은 더 그 밑으로 더 나와서 그 밑으로 더 다가온 말이에요. 흥자라 이는 목명이니 이라는 것은 나무 이름이니 화백이요. 오얏나무 꽃은 희게 피던가요?
꽃은 희고 실가식이라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구설의 평은 정냐니 무왕녀 문왕손이 적재후지자라. 구설의 옛날 하는 사람들 말에는 평자는 여기 보면 평왕지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평자는 바를 정자의 뜻이다 이거죠. 그러니 무왕의 딸 문왕의 손자가 곧 제후의 자식이다 이거죠. 그렇게 말한 거다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호괄 평왕은 즉 평왕의구요. 평왕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곧 평왕의구라는 의구는 이름이에요. 평왕의구고 제후는 즉 양공 제안이 제후는 곧 양공의 양공이었던 제아라는 사람이니 사현 춘추라 하니 미리 숙시라. 그 일이 춘추라는 책에 보였는데 미리 숙시라.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깊이 따져도 별 특이 없는 구절이지요. 이 도리 이물로 흥 남녀 이냐라. 복숭아 도 우연이 이 두 가지의 과일로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흥을 일으켜서 시를 쓴 거다 말이죠. 핵심은 뭐 하가를 하는 여인이 교만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거죠. 기조 유하오 그 낚싯줄은 유하 어떻게 하는고. 옛날 사람들 낚싯줄 했는데 안 끊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낚싯줄을 어떻게 만드는 거? 유사 이민 이로다. 오직 실을 합사해서 합해가지고 꼬아서 만드는 것이로다. 그건 뭐예요? 한 가정을 어떻게 만드는 거? 남녀가 서로 만나서 화합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끌어오기 위해서 낚싯줄을 끌어다 댄 거예요. 제후지자와 평왕지손이다. 그러니 제후지자 아들, 그다음에 평왕지손 딸, 아니면 두 집안의 남녀가 합해서 이렇게 집안을 꾸려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흥나라 이역 유야라. 여기 이자도 어조사 유자로 쓰인 뜻 없는 글자라 그런 뜻이에요. 민은 윤냐니. 민이라는 것은 이 낚싯줄 윤자죠. 낚싯줄이니 사지 합이 위류는 그 실을 합해서 낚싯줄을 만드는 것은 유 남녀지 합이 위혼냐라. 그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혼인관계가 맺어지는 것과 같더라 이거죠. 합피농의 삼장이라.